재수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김영태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곡이 제기된 지 열흘 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. 그라파가 쓸어놓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는데, 정말 그런 실수를 인정하는데, 마지막 강의 관계까지 안 가고, 사실 내가 그라파가 어떤 실수하는 것도 없어요. 어떻게든 방대 이것을 결정하고, 분명히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, 내가 그런 모든 게 내가 죽을 때를 지었다. 그래서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, 지금도 나는 그 사건을 견뎌내가지고, 내가 내 일생에서 이런 내가 취업처럼 취업이 있는 데서 잘못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. 내가 이제, 여기서 니가 막, 그 아빠 밤 새겼는데도 나는 이 문제에 들어가면 내가 탄으로 올라 내가 할 말이 없어.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이처럼 반성은 생략되고 당과 박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만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